제 뒤에 안전지대가 있는데요. 저 앞에 안전지대를 지나면 좌회전 차로가 있습니다. 포켓 차로 가요. 아, 그곳까지 가려니까 직진한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이구, 내가 좀 빨리 가서 좀 신호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안전지대로 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지대 들어갑니다. 안전지대 쭉, 저기만 쭉,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좀만 더, 이 차가 그냥, 으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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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하, 상대 차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나봐. 이렇게 됐어요. 내가. 아이고. 만약에 지나가는 보행자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아이고. 보행자 없기를 치면 천만 다행입니다. 내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상대 차 깜빡이도 없이 그냥 돌아서. 예. 상대 차랑 부딪히진 않았어요. 비접촉입니다. 이럴 때 보험사는 뒷차를 60, 앞차를 40 정도로 봅니다. 뒷차가 더 오랫동안 침범했다라고 해서요. 앞차도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들어왔느냐 해서 상대가 좀 멈칫멈칫하다 그냥 갔대요. 사고를 알고도 갔으면 뺑소니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사고를 나중에 몰랐다고 그럴 겁니다. 예. 몰랐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잘못했지만 상대도 안전지대 침범. 그러면 둘다 신호 위반한 건 똑같아요. 둘다 지시 위반이에요. 그럼 상대도 비접촉이지만, 나도 잘못, 상대도 잘못. 내가 60, 상대가 40. 뭐, 경우에 따라서 내가 70, 상대가 30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대도 안전지대 침범으로 처벌받아야 되겠죠. 지시위반 사고죠. 근데 경찰에서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안 나온대요. 언젠간 나오겠죠. 자, 이분이요. 이분이 저도 잘못했지만 상대가 나 몰라라 하고 내 경찰서로 오라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아 이거 너무 상대가 저렇게 버텨도 되는 겁니까? 예, 그건 이제 나중에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끝까지 안 나오면은 뭐 기소 중지해 놓으면 언젠간 나오겠죠. 문제는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고 나면 안 되겠죠. 절대 안전지대는 들어가지 마시라고 올려봅니다. 안전지대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지대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